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 구글 클라우드 온에어 디지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맡게 된 구글 클라우드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준호. 저는 커스텀 엔지니어 김일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버텍스 A와 함께 무작정 시작한 MLOps라는 주제로 이론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 뵐수 있어서 기쁩니다. 새해 첫 클라우드 온에어인 만큼 떨리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GCP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. 네, 준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의 버텍스 AI 전체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AI 기반 서비스를 만드시는 니즈가 있거나 또 이제 머신러닝, 오퍼레이션, MLOps를 시작하시는 그런 기업분들, 고객분들을 위해서 세션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. 세션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여정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1호님, 저희 오늘 진행될 세션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오늘 두 가지 세션을 준비했습니다. 앞에 세션은 이제 AI 버텍스, 버텍스 AI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세션이 될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버텍스 AI 안에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숨어 있습니다. 모든 것들이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라든가 MLOps를 위한 툴들일 텐데요. 그런 내용들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앞에서 이제 버텍스 AI에 대해서 1호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이제 버텍스 AI를 이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MLOps를 구현할 수 있을지 가상의 이제 인공지능 팀을 하나 설계를 해서 이분 그각 팀원들이 어떻게 버텍스 AI를 통해서 그 기존의 업무들을 개선시키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거기에 아울러 그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정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에 보시면 질문을 남기실 수 있는 댓글창이 있습니다. 세션을 들으시면서 활발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. 뿐만 아니라 세션 말미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께도 각 문제당 답변을 맞추신 분들 중 선착순 5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와 함께 세션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행사 후반부에는요, 화면 오른쪽에 설문조사가 이렇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꼭 응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다 좋은 그 양질의 컨텐츠로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바로 지금부터 1호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세션,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